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스터의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통상 비즈니스 주말 라이브는 거의 횟수로 4년째입니다. 2019년부터 했기 때문에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어디에 있거나 저랑 장호섭 부사장님이 따로따로 현지에서 각각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투자공간 세미나 3차 세미나가 10시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9시 한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에 무조건 끝나겠습니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는 저희가 새롭게 이번에 론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콜라보 같은 걸 하는데요. 뭐 제가 기획한 거 아니라 우리 또 젊은 피들, 우리 박 선생이랑 우리 이치라 대리킴, 거기다가 이치라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셋이서 스트릿기어 파이터라는 걸 이제 런칭한답니다. 그래서 최종보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최종보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올라온다고 하겠고요. 그에 가 편집판을 저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거를 같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되셨죠? 네. 그래서 3프로에서 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에러가 있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로 새벽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에러가 있었다는 거 비밀로 어디 가서 소문나면 쪽팔리잖아요. 그거 이해하셨던 분은 1번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미주미에서 보시는 분 더들 아시겠지만 소박한 꿈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희가 1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주 정도에 15만 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놈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희한테 미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미국 주식의 미주미 먹지마에서 이제 믿지마 뜻도 있고. 에, 뭐 미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14만 9,753명이거든요. 이번 주말에 가능하면 15만 명으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요. 15만 명이 되면 제가 뭐라도 엮어서 부사장님을 쫄르고 몰해서 15만 명 대이벤트라도 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 명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하는 시간을 제가 부사장님이랑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얘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공간 3차 세미나인데, 네이버를 통한 예약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하게라도 뭔가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미주미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몰랐는데, 미주미가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되지만,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합니다. 고객센터. 그래서, 고객센터 아이디가 US 스탁이라고 하고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눌러봤는데요. 010-8392-8292로 문자하시면, 우리 박 선생이 처리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 계좌로 이런 거 하시면 못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법인 계좌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들어갑니다. 바로 본론으로 이제부터 끝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적인 반등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목요일날, 미국 시간이나 목요일날 반등하기 직전에, 이렇게 요것도 팔았으면, 요때 팔았으면, 지금 시기에서 약간은 메롱됐죠. 다우가요, 오늘이요, 오늘 새벽입니다. 금요일날 무려 2.51%나 상승했어요. 2.51%나 상승하면 했는데, 이거는 2020년 11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급등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최고의 상승했었던 열흘을 없거나 20일 없거나 30일 없거나 이랬으면 약간 수익률이 지수보다 훨씬 못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반등이 최고의 열흘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한해 있죠. 올한 해. 2022년에 최고의 하루 중에 하나는 오늘이었다. 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무조건 100% 장담할 순 없으나 어제와 오늘이 최소한 오늘은요. 오늘은 최고의 하루 중에 하루가 열흘 중에 하루는 오늘이 아마 뽑힐 것 같아요. 평상 1년에 한 230일 정도, 220일 정도 거래가 있잖아요. 그죠? 250일 정도가 거래인데 그중에 하루나 이틀은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들어 있을 것 같아서 늘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늘 꾸준하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갖고 있으면 좋다라고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위험하거나 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위험 관리가 할 때는 진짜 리스크 관리해서 좀 고점에서 팔기도 하고,
그죠? 너무 떨어지면 손절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잖아요. 분명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거죠. 실제로 보면, 맞죠. 그렇지만, 예지력만 있고, 그죠? 예지력만 있고, 신기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죠. 예지력도 있고, 신기가 있다 그러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하고, 또, 고점에서 다시 팔고, 또, 저점에서 다시 하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하면, 이렇게, 주가는 한 4~5%밖에 안 났지만, 내 포트폴리오는 50%날 수도 있죠. 그죠? 예. 네. 예지력이 있고, 신기가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오늘 실시간 오신 분이요. 뭐, 그리고 미주미의 그 산불에서 많은 분들이 또 보실 텐데,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인이 여태까지 주식 투자하시고 했던 와중에 내가 정말 예지력이 대단해서 신기가 있어갖고, 그죠? 내가 무슨 뭔가 있어갖고, 누군가 뭐 믿는 분이 있어갖고, 나는 무조건 고점에 팔고 저점에서 항상 돈을 벌 자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1번 쳐보세요. 예. 그래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죠. 고점에 팔고 저점에서 계속하면 시장은 그냥 끊임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죠? 주식은 5분 후에 10분 후 필요도 없어요. 2, 3분 후에만 정확하게 자기가 시세를 알수 있다면 되는 거죠. 쉽게 통정하는 거냐? 정말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능력이 없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고 전 세계 단한 명이라도 예지력이 있고 신기가 있어서 가격을 알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누구나 공통된 시장에서 공평하게 매매해서 존재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깨지는 순간 이거는 주식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분산 투자가 최고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제 표나 이런 것도 여러분은 워낙 자주 볼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40년은 너무 멀다. 그럴 수 있잖아요. 40년은 너무 멀고, 그죠? 그리고 뭐 20년, 10년 현실성이 없다는데, 15년 동안만 갖고 왔습니다. 15년 동안에 만 달러를, 15년 전에 만 달러를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예. 근데 15년, 2006년 11월부터 최근에 15년 동안에 만 달러를 계속해서 S&P 500의 지수에 투자, 분산 투자했으면 연 10.16%가 나와서 35,600달러가 됐다는 얘기고, 15년 중에 딱 열흘만 놓치더라도 2,929불. 아마도 이번에 지수를 계속 분산 투자한 사람이 최근 이틀 동안 없다 그러면 전 지수를 이기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올해 이미 2번 놓쳤다 그러면, 어제 오늘 놓쳤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지수로 가는 거잖아요. 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건 나중 생각하시고요. 가장 좋았던 15년 중에 20일만 없었다라면 연평균 수익률은 3~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가장 좋았던 30일을 못 썼다 그러면 플러스가 나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만 달러였는데 15년도 갖고 있었는데 8,300달러밖에 안된 겁니다. 40일 없었다?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스테이 풀 인베스트라는 거죠. 꾸준하게 주식시장을 분산 투자에서 갖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보면 저희 미주미에서만 얘기하면 이런 말씀드리더라도 뭐라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주 말씀드렸지만 3%를 통해서 새벽에 보시고 미국 주식에 관심이 없고 한국 주식만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면 아이씨 미친놈 이런 솔직히 하죠. 예. 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아냐면 저는 채팅창을 다 봐요. 지나고 나면. 네, 채팅창 다 보면 진짜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특히 주식시장 기분 나쁜 날은 욕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장우섭 부사장 요즘 머리 엄청 빠지잖아요. 참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혹시 머리 샴푸 좋은 거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장우섭 부사장님 써보고 저희가 홍보라도 해드려야죠. 제가 몇번 장수 부장 제가 아는 곳 데려갔는데 너무 멀어서 못 데려가요. 예, 저희 다니는 곳을 샵에 가면 괜찮은데 못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제가 농담 삼아 했던 장수 부장님이 자기가 그런 거 좋으면 라이브 시간에 샴푸라도 머리라도 감겠다는 거예요, 방송 통해서.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예, 그래서 많은 분들
장기의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다시 말씀 필요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꾸준히 갖고 간 분의 성과, 그리고 약세장 진입 때마다 매도했다가 다시 샀는데 비싸게 샀던 분들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2만 샀을 때올 매도해서 채권만 갖고 있던 분의 결과죠. 늘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전 듣지도 않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갖고 가는 게 너무 좋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꾸준히 함이 좋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14%가 떨어졌잖아요. S&P가 14% 떨어져 있지만 14% 떨어지는 것이 진짜 말씀드렸죠. 평균이야, 평균. 이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고점 대비 하락폭이거든요. 팬데믹 때 34%. 그죠? 그 텐트럼 때20% 가까이 떨어졌죠. 이번에 이제 14% 떨어졌는데, 더이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걸 보여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번에 오늘은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렸죠. 왜냐면 숫자로 보면 어지럽잖아요. 약간이야. 숫자로 보면. 그죠? 솔직히요. 그래서 이거는 딱 갖고 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다 캡처 떠두세요. 캡처 떠두세요. 예, 네, 그죠? 그러면 1971년 이후에요. 71년에 여기에 태어났었던 분도 계시지만, 그죠? 70년에 안 태어났었던 분도 계시잖아요. 70년 이때가 다 오일쇼크 이럴 때입니다. 70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오일쇼크 1, 2, 3 이럴 때예요. 이때. 이때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죠? S&P 500 하락폭. 그리고 딱 이게 언제냐면 딱 6개월입니다. 6개월 후. 6개월 후에 주가 반등폭이에요. 6개월 후. 6개월 후. 그죠? 6개월 후도 평균 17.4%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평균 하락은 14.5%. 그러니까 더 떨어진 적도 있어요. 2020년까지지만 더 떨어진 적도 있단 말이죠. 30% 떨어진 적도 있고 40%다 있죠. 그럼 조정 이후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시잖아요. 10% 이후에 조정 이후에. 오늘 제가 이거 자료 좋은 거 많이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저 알아요. 저나 부사장님이 아는데 저희 방송에 들어보신 분 중에 증권회사 직원들도 많고 물론 리서치센터 같이 훈련하면 되겠지만 PB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이거 전부 다 캡처 떠두세요. 그죠? 혹시 저 얼굴 때문에 짜증 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제 얼굴 지워드릴게요. 캡처 떠두세요. 그죠? 네. 가끔 보면 또 제가 친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하고 해두시면 평균적으로 딱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아실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예. 평균적으로요, 요, 조정 이후 회복까지 평균 4개월일 겁니다. 4개월이 평균이에요. 물론, 재수 없으면 9개월까지 걸린 적도 있어요. 6개월 걸린 적도 있죠. 그죠? 제일 기분 나쁘면 70년의 최악으로 보면 10% 이상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2월이잖아요. 11월이 돼야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평균 4개월 걸렸다. 더 짧은 적도 있죠. 그렇지만, who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투자 심리가 엉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주식이나 전화 부사장님이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진짜 별의별 통계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 아니 베어 앤 불리시 뭐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툭하면 이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극대로 엄청나게 안 좋다 뭐 좋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차트로도 많이 설명하는데 여러분들도 구글에다가요 AAII라고 쳐보세요. AAII 아주 쉽습니다. AAII라고 치시면 나오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가들 상대로 투자 심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불리시한 사람들의 투자자의 비율, 베어리시한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 투자자의 비율, 안 좋게 투자자에 대한 비율인데요. 지난 2월 26일 날 보면, 2월 17일이죠. 지난 주말에 보면, 이게 최근 들어서 가장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예, 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다 여러분들 이제 그 조용하게, 그래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딱 AAII라는 거 요거예요. American Association Individual Investor.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첫 화면에 이게 바로 뜹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하실 분은 하시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직접 할일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려고 그래 뭐 얼마 돈 내라는데 돈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지금 첫 화면에 이게 보입니다. 첫 화면에. 그러면 2월 27일
26일 기준, 23일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 23.4%로 약간 늘어났는데 2월 22일 전에 요 19.2%가 블리시. 그죠? 블리시한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베어리시한 사람은 43.2%. 그죠? 근데 전화 부사장님이 또 하나 힌트 드리면 이런 걸 어떻게 자주 찾느냐, 자주 보느냐 그러면 전 요런 걸 해요. 그렇죠? 위클리 이메일을 받죠. 요런 데서 프리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전화 부사장님이나 이런 걸 전문하는 사람, 이런 걸 보는 거죠. 많은 보통 개인 투자가들 주가 차트를 볼 때 저 이런 걸 보는 거죠. 아시겠죠? 아, 부자 박님이 이학년 교수님이 찍어준 결론적으로 다 올랐다 그러는데, 그거 완전히 그거는 과도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말해갖고 주가 떨어진 거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여기서부터 그냥 제가 왕십리에 살면, 그 제가 말해갖고 떨어진 거 얘기하면 왕십리에서 성수대교 넘어서 압구정동까지 갑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해도 올라가는 거 반, 떨어지는 거 반입니다.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은 승률과 수익률이 다릅니다. 이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승률과 수익률이 달라요. 승률과 수익률. 예.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주식은 잘 찍는데 수익률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승률이 평균적으로 한 41%밖에 안 납니다. 40%. 근데 왜냐하면 이익 날 때 많이 이익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전에 대우증권 다닐 때 저를 평가한 방법들이 이런 게 있어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다고 다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거 10개 중에 6개는 틀리게 돼 있어요. 경험적으로 보면. 6개 떨어집니다. 떨어져. 무슨 얘기 아시겠죠? 소리가 2조로 나오시는 분 지금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2조로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계속 2조로 나오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까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별의별 통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20%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20% 이상 떨어졌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20%죠. 1987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심리가 떨어졌을 때 이해하시죠? 한 달 후에는 2%가 주가가 올랐고 3개월에는 6.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3% 채, 우리 미주민 채팅창은 안 그렇지만 3% 채팅창을 보면 이학령이 XX, 장우석이 XX, 특히 그저께는 주말 글로벌 라이브 하는데 목요일 날인가 할 때 뭐 사람들한테 뭐 니 돈 내 돈 내놔라 해갖고 엄청나게 욕을 엄청 많이 채팅창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박 선생은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게 엄청나게 심리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 얘기가 아니라 AI나 과거의 통계를 보면 한 달 후에 2%가 주가 상승했고 3개월은 6.7%, 6개월은 12.9%, 12개월에 19.7%는 올라갔다는 거죠. 확률은 68%. 한 달짜리는 상승 확률이 적을 수 있지만 3개월 정도 되면 확률이 이렇게 상승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알아요. 과거의 통계가 미래를 절대 설명 못합니다. 채팅창에서 어떤 분도 그러실 수 있어. 아, 이 교수 완전히 이학년이 엉터리야. 과거가 어떻게 이번에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젠장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죠. 예, 네. 탐리도 다 맞출 수가. 탐리도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저거 틀렸잖아요. 작년에 10만 달러 간다 그랬잖아요. 12월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권역 4만 달러 깨졌는데. 그렇지만 바이 더 인베이전. 인베이전이라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이 지금 바텀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개인 의견.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인베이전 했을 때 자기는 사야 된다 얘기를 그저께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그대로 찍고 들어가세요. CNBC.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영어 있다는 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어 할 때 두려워하면 바보예요. 바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여기 한번 써보세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영어가 어렵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우리한테는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에즈나 네이버 웨일이나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번역기가 있습니다. 번역기가 있어요. 그죠?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제가. 시장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고조에 따라서 매도하지만 침공 당일에는 랠리를 펼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자기네 회사는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간 이런 걸 다 살펴보고 다섯 번 중 다섯 번이 침공 직전에 바닥을 쳤다는 것을 자기네가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수 침공이라는 것 같다. 펀드 스트레이트는 목요일날 CBOE 변동성 지수가 턴어라운드가 시장에 대한 강세라고 믿고 있다. 다 자기네 얘기입니다. 자기네 얘기. 예, 네, 자기네 얘기죠. 이래서 공포지수가 턴어라운드 했다는 것은 우리는 반대로 공포지수가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30포인트가 좀 아래로 내려갔네. 공포지수. 네. 다 틀리죠. 누가 맞았다, 틀리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주장도 있다고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적으세요. 그대로 이번에 하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더 올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의 상승인데요. 이게 이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금 미국 경제 성장에 그렇게 해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죠. 만약에 미국 경제 엄청나게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이런 긴장이 격화되게 놓지도 않겠죠.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죠? 이것도 역시 영어죠, 영어. 우리한테 뭐가 있어? 번역기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구글 번역기를 씁니다. 구글 번역기. 이거는 구글 번역기 어떻게 100% 되겠어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채팅창에서도요. 이걸 똑같이 돌렸습니다. 제가 오늘 번역기를 돌리면서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제가 뭐냐면 경제학자들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더 높은 분쟁이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촉발하지만 경기 침체, 리세션까지는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농업 수출국이자 반도체제 핵심 요소 생산국으로서의 양국의 중요성은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전 이거 몰랐어요. 러시아의 총 경제 생산량은 뉴욕주보다 약간 작은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GDP는 네브라스카주와 비슷하다. 네브라스카가 바로 오마하에 있는 겁니다. 오마하. 그죠? 벅세서브에 있는 주가 네브라스카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의 경제가 캘리포니아보다 작다고 얘기했는데 러시아의 총 경제 GDP는 뉴욕주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있다 없다? 이 주장은 약간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더 중요한 것은 금리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 들어간다? 그럴 일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최동희님이 운전할 때 느끼는 팟빵이 편하던데 요즘에 안 올리시나요? 팟빵이 안 올린 지 벌써 3년 됐고요.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요즘 그래서 그거 하잖아요. 요즘은 다 스마트 기기가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에서도. 그래서 유튜브나 들으시고 유튜브에서도 광고 이런 거 오디오만 들어도 되잖아요. 광고 이런 거 패스 시키면 되니까요. 그죠? 좀 양해 좀. 저희가 뭐 그런 다 할 능력까지는 아직은 약간은 부족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해봤어요.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냐. 경제 성장률이 해갖고 마이너스나 나면 이런 GDP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미국 경제가 X되면 주가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즘 또 우리나라도 선거판이라서 팩트 체크 유행하잖아요. 예. 네, 근데 저도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는 팩트 체크는 뭐다? 미국 주식은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 그죠? 그래서 이거를 팩트 셋에서 오늘자를 봐라.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자세한 거는 제가 월요일날, 시간 아침에 3% 시간에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익은 증가했어요.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S&P 500의 주당 이익이 예상치입니다. 요 부분이요. 까만색이요. 예. 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주가잖아요. 그죠? 이익 전망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가요. 이게 전형적인 다이버전스입니다. 뭐라고 해도 다이버전스예요. 결국은 이게 방법은 해결되는 것은 이익이 떨어지거나 주가가 올라가거나 두 개밖에 없죠. 문제는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죠. 언제인지. 그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상 실적 기준 PR이 저는 18.8배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익 증가율이 올랐다는 거죠. 깜짝 놀랄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랑 부사장님이 3% 얘기할 때 아침에 18.8배, 9배로 예상했었잖아요. 지금 오늘 따끈따끈하는 수치가 18.5배가 나왔습니다. 5년 평균 18.8배거든요. 5년 평균이 이거보다 떨어진 거가 언제 이후 처음이다? 2020년 예, 팬데믹 때 이후 직후 처음입니다. 처음. 주가 엄청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늘부터 올라간다. 내일 그거 아니죠. 저는 이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으나 지금은 싸다는 얘기죠. 절대 가격이 싸다. 라는 얘기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안다는 얘기죠.
근데 싸다고만 주가는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 환경도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시간 짧게 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중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워낙 막판에 제가 1분 만에 다 끝냈는데요. 살 만한 주식들은 널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살 만한 주식들이 바로 주가가 올라가냐? 그거는 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크진 않다고 보이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 주도 없는 주식을 관심 있을 때는 발당거는 거. 한 주, 두주 사두고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다만 물타기 할 때는 확실하게 주가 좀 올라갈 때, moving upward, 올라가는 시점에 사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편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 만한 주식들의 기준을 각각 갖고 계셔야 되는데, 물론 각각 갖고 계셔도 되겠지만, 주요 IB들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매출 이익 배당이 모두 늘어난 종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핀비지에서 하실 수 있다. 야후에서 하실 수 있다. 목표 주가 대비 상승률이 큰 종목. 이건 뭐 정말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결정률이 높은 주식. 이것도 3분에서 엊그저께 해드렸고요. 과거 낙폭가 대신 회복력 높았던 종목. 이런 것들은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한국 뉴스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에 맞는 것들을 꾸준히 갖고 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 얘기 드린 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특히 IT 주식에 대해서 IT 주식 워낙 관심 많고 어제는 또 반등했잖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ROE가 높고 EPS 전망치 변동폭, EPS의 전망이 상향되고 있고 순 현금 흐르는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얘기죠. 오늘 조금 저 진도가 나갈게요. 이게 보시면 자기네들이 뽑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이것들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이나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이렇게 뽑았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슬라이드부터 해갖고 꺼졌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애플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되고요. 이들이 아까 기준으로요. 램 리서치 같은 거 허무하게 떨어졌단 말이죠. 허무하게. 그죠? ASML도 허무하게 떨어졌죠. ASML도 한30% 정도 떨어졌습니다. 램 리서치도 한30% 이상 떨어졌죠. 그죠? 퀄컴 같은 경우는 덜 떨어졌죠. 근데 아까 이런 기준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멀쩡한 기업이라는, 멀쩡한 기업. 그죠? 어려울 때일수록 또 빛나는 것은 늘 말씀드리면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이것도 또 하나의 기준이에요. 근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과거에 많이 늘려놓은 기업도 있고, 최근에 늘리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주초 정도에 이걸 한 번씩 리뷰를 해드리거든요. 최근에 있던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3M도 있고, 연브랜즈 같은 것도 있고, 펩시 같은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한 건데, 월마트, 넥스트라 에너지, 코카콜라, 애널로그 디바이스, 어드밴스 오토파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해즈브로드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식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봐야 되는지를 보실 때, 제가 그 3프로에서 시간이 안 돼갖고 했나? 그래서 잠깐 핀비즈 같은 거 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팀 랭크하고 여러분들 우리 미주미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걸 처음 보시는 우리 3프로 회원님들, 3프로 분들, 참 3프로만 보신 분들은 오늘 미주미 우리 15만 명 만들어주시면 땡큐죠. 15만 명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팀 랭크 이런 거는 하나만 보더라도 대충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도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팀랭크 보는 법을 간단히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팀랭크에 딱 쳐서 여기다가 팀랭크, 이거 다 무료고요. 혹시 몇번 자꾸 물어보면 회원 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즈브로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요 안에다가 심벌을 적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싹 나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6명의 매수, 2명의 홀드, 1명, 매도는 1명도 없다 나오고, 최근에 이런 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목표 주가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평균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8명, 요, 최근에 추세가 같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작년 봄부터 나온 기능이 여기 스탁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스탁 어널리스. 근데 이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은 그래서 차트 분석도 하고 한국은 HTS 보면 뉴스도 한꺼번에 쭉 나고 다 나오잖아요. 뉴스도 나고 차트 분석 한 번인지 알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그런 걸좀 해놨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효용가치 있는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해즈브로에 딱 치시면 해즈브로 어떤 얘기인지 요 밑에 바로 조금 간단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번역기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8가지 기준을 해놨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전체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요 여덟 가지 기준을 갖고 자기네들은 10점 만점에 8점 이런 걸 자기가 랭킹을 준 겁니다. 팀 랭크에서 스마트 스코어라는 걸 했는데요.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애널리스트 레이팅이 있고요. 많은 분들 우리 이로 보면 뭐예요? 우리나라면 주식 뭐죠? 주식 종목 게시판, 종목 토론방 이런 맞나요? 종목 게시판, 종목 토론방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나오는 블로거들,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수많은 거기서 나름 자기네가 인정한 블로거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의견을 자기네가 인공지능으로 취합합니다. 이게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걸 어떤 거냐 그러면 각각 요걸 치면 요걸 눌러보시면 요기죠. 요걸 눌러보시면 각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겠고요. 요 헤지펀드 액티비트는 3개월 한 번씩 공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주식을 샀냐 팔았냐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인사이더 내부자가 샀냐 팔았냐 내부자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거나 팔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한번 설명 들으신 적 있겠지만 미국에 내놓으라는 대주주들은 월급이 다 1달러짜리가 많아요. 1달러. 그러면 자기네가 자사주를 받아갖고 팔아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쁜 게 아니야. 꼭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겠고요. 요게 흥미로운 건데요. 팀랭크 인베스터가 있어요. 팀랭크에 여기서 선정된 사람들이 자기의 매매 내역을 공개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매매 내역을 공개한 걸 갖고 자기네가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동안에 얘네들이 많이 샀다 팔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센티먼트가. 그리고 요거가 이제 뉴스죠. 뉴스. 뉴스 이런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최근 7일 동안에 이 A라는 기업에 대한 뉴스 평가가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또 인공지능 얘네가 평가합니다. 자기네 룰로 평가를 해요. 테크니컬은 최근에 20일 이동평균이 올라가는 나쁘냐 갖고 정도 평균을 하고 있고요. 12개월 동안 주가 올라가는 추세인지 나쁘냐 이런 걸 갖고 테크니컬. 아주 간단하죠. 20일 이동평균, 200일 이동평균, 그리고 12개월 때 움직임. 이게 답니다. 미국에서 테크니컬 분석.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테크니컬 분석 우리나라 같이 많이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같이 그런 뭐라 그래요. 분석하면 쉽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도 아주 두 개를 간단합니다. ROE랑 에셋의 자산 증가율. 그죠? 요걸 갖고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딱 보실 때, 감각적으로 딱 보실 수 있는 평가다라는 것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브랜드 같은 것들, 아까 포함되어 있었고요. 펩시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고, 코카콜라, 월마트 같은 게 있었고요. 어드밴스 오토파츠, 전 자동차 부품을 상당히 요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일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요. AMD가 8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예. 네. 네. 8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갖고 하면 뭐를 알 수 있냐면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렸지만 주식 상장된 주식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거예요. 상장된 주식 수가 꾸준히 가장 많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매년 3%에서 4%씩 줄어들고 있고 벅세수에도 지난 작년에 4%가 주식이 줄어들었거든요. 자사주를 통해서. 그게 한국과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죠. AMD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반등했네요. 어제 오늘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AMD 같은 거에 그런 내부적인 그런 펀더멘탈을 가장 쉽게 보는 이건 뭐로 본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핀비지에서 아까 차트에서요. 아까 왜 AMD 그 핀비지 차트잖아요. 핀비지 요걸 스크롤해서 내리면 딱 여기에 보입니다. 이거 늘 말씀드려요.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 차이인데 여기 다 나옵니다. EPS 분기당 EPS 5년 과거 5년 3년.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타겟 프라이스도 한꺼번에 나오고. 그죠? 세일즈 패스, 과거에 매출 증가를 나오고요. 그죠? 예. 그, 그로스 마진 48% 딱 나오죠?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 26.39% 딱 나오죠? 그죠? 변동성도, 예. 배당은 없잖아요. 배당 없으니까 배당은 0%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자사주를 하는 거죠. PEG 다 나오잖아요. 포드 PE가 25.3배면, 그죠? 기술주 평균이 28배 정도 나오거든요. 28배? 예. 기술주 평균보다도 싼 겁니다. AMD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차트가 아니라 이런 걸 보는 거죠. 네. 근데 늘 말씀드리면 한국의 성장주는 뭐예요? 한국 주식의 성장주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그냥 신문 기사에 나오고 그냥 얘기 뻔한데 미국에서 성장주는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미국의 성장주는 수치가 딱딱 떨어져요.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그죠? 캐시플로우 증가율.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성장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시간이 딱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준비를 하겠고요. 잠시 후에 되겠고요. 참, 응원회원이요. 응원회 가입하시는 방법은 응원회원은 뭐 저희가 해드릴 게 없지만 멍거반 법반 멍거반 멍게 법피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요거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1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이요. 그거를 여러분 저도 한번 처음 보는 건데요. 가편집판입니다. 스트릿 기어 파이터. 서학개미가 좋아하는 기업들을 그냥 시리즈를 같이 한다는데요. 저희 능력을 벗어나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 되시는 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죠? 보시기 싫으신 분은 아 이거 짜증난다 안 보셔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2011년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미국 주식 중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어딜까요? 미주미 애청자분들은 모두 아시겠죠? 바로 124.19% 오른 엔비디아. 무엇보다 메타버스와 연관성 때문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며 밤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반도체, 그 중에서도 GPU를 만들던 회사가 메타버스 시대의 중심이 될 거라고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요. 이 기업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미주미와 이찌라가 콜라보하는 스트릿 기어 파이터. 첫 번째 시즌에는 서학개미가 좋아하는 7개 기업 심층적으로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창업 스토리 살펴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까만 폴라 티셔츠에 뉴바를 신고 다녔다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가죽 재킷이 시그니처인데요.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 10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오레곤 주립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데요. 졸업 후에는요, 지금의 경쟁사죠? AMD에서 CPU를 설계했어요. 그러다 1993년 야심차게 퇴사를 하고 동료들과 엔비디아를 설립합니다. 젠슨 황도 처음에는 CPU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당시 CPU 시장은 인텔 천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죠. 하는 수 없이 젠슨 황은 CPU 대신 비디오 그래픽을 담당하는 칩 VGA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당시의 퍼스널 컴퓨터는 거의 사무용으로만 쓰였는데요. 젠슨 황은 앞으로 컴퓨터가 더 보급되면 멀티미디어 기기로 쓰여서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즐길 거라 생각했죠. 이때부터 엔비디아는 자사의 제품을 VGA 대신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부릅니다. 아마 젠슨 황이 CPU만큼이나 중요한, 강력한 부품이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시장에서는 GPU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3D 게임이 태동했는데요. 엔비디아의 GPU인 GeForce 시리즈는 언리얼, 케이크, 레인보우 6 등의 3D 게임을 생생하게 구현하면서 각광받았습니다. 또 오토캐드, 3D 맥스, 마야 등 산업용 3D 제작을 위한 GPU, 쿼드로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엔비디아는 오랫동안 GPU 시장의 1인자가 되었고 2인자인 AMD와는 격차가 한참 났으며 심지어 인텔조차 GPU 시장에 진입하길 희망했으나 쉽지 않았죠. 물론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GPU는 컴퓨팅에서 필수 장치가 아니었죠. 그래픽을 더 좋게 보기 위한 보조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매출이 주저앉았고 엔비디아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젠슨 황은 이때 임원들의 연봉을 줄이고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아낀 돈으로 인재를 더 영입했죠.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성장한 데는 젠슨 황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젠슨 황은 소통을 중시한다고 해요. 본인이 직원들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고 사원들과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뿐더러 고객사인 게임 회사에도 엔비디아의 직원들이 직접 파견 나가 현장에서 필요한 스펙을 경청하고 도와주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역량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GPU로 열심히 사업을 하던 중 시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무어의 법칙에 따라 두 배씩 성능 향상을 해오던 CPU는 점차 성능 향상의 한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작고 빠르고 가벼운 모바일 AP 수요가 생겨납니다. 애플이 선택한 것은 삼성전자였고 이때 애플과 삼성이 채택한 ISA는 무거운 X86 아키텍처가 아닌 ARM이었습니다. 인텔은 여기서 모바일 반도체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죠. 게다가 컴퓨팅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게다가 가상화폐 채굴과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합니다.
단순하지만 많은 연산 작업을 필요로 하는 거죠. 사실 CPU와 GPU는 일하는 방식과 역할이 아예 다른데요. CPU는 고성능 코어가 소량으로 배치되고 GPU는 낮은 성능의 코어가 수백에서 수천 개 배치되어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CPU는 고학력 연구원 같은 역할을 하고요. GPU는 생산 공정의 노동자 같은 역할을 하죠. 이때 CPU보다는 엔비디아의 GPU가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인텔은 또 한 번 주도권을 엔비디아에 빼앗깁니다.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도 이 GPU를 어디에 쓸지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처음에 엔비디아가 봤던 미래 중 하나는 물리연산이었어요. 그래서 물리 가속카드를 만드는 스타트업 AGR을 인수하기도 했죠. 저는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처음에 젠슨 황이 GPU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말이 화면 그래픽 성능에 한정한다는 느낌을 줘서 발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U긴 한데 그래픽 전용이 아니고 제네럴 퍼포스로 쓰는 거야 하고 GPGPU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GPU의 새로운 쓰임새를 찾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알파고가 쏘아올린 AI 시대였죠. 머신러닝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반복되고 무한한 단순 연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GPU가 더 효율적이었죠. 게다가 개발자들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플랫폼인 CUDA를 통해 GPU의 작동 방식을 손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GPU와 CUDA가 인공지능 개발의 표준이 되었죠. 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서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요로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각종 기업과 연구실에서 엔비디아의 RTX를 찾는 바람에 정작 게이머들을 위한 GPU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달린 센서가 사물을 인식하면 반응 속도가 빠른 엔비디아의 GPU가 연산 처리를 하고 있죠. 폭스바겐, 도요타, 아우디, 볼보 등이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조제였던 GPU는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아이템으로 떠오릅니다. 그럼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하나로 794조 원, 또 경쟁그룹인 인텔은 235, 퀄컴이 232, AMD는 229조 원인데요. 가장 늦게 설립한 엔비디아가 기업 규모는 가장 압도적입니다. 그럼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차트도 비교해볼까요? 바닥에 붙은 빨간색 선이 미국의 500개 대형 기업들을 지수로 표현한 S&P500입니다. 초록색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80%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자, 다음 보라색 선은 AMD인데요. 1년간 33%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주식 시장이 하락 시에 AMD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은 엔비디아가 훨씬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핑크색 퀄컴도 볼까요? 1년간 19%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파란색 인텔 한번 보실까요? 202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년 동안 -22%로 시장보다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죠. 뱅가드와 블랙락이 7%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위죠. 바로 CEO 젠슨 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CEO의 지분율도 확인을 하곤 하는데요. 이 젠슨 황의 지분율 3.7%, 총 22빌리언 달러를 보유 중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엔비디아의 2021년 따끈따끈한 실적 발표를 포함하려고 이 발행 일정도 조정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 2월 16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전분기 대비 8%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동차 부문이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엔비디아. 먼저 사업부부터 볼까요? 엔비디아는 크게 네 가지 사업부로 나뉘고 있습니다. 게이밍 사업부, 데이터 센터, 또 전문 시각화, 자동차 부문입니다. 그중 게이밍 사업부가 45%로 현재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 게이밍 부문은 약 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엔비디아의 신제품이죠. GeForce GPU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죠.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인데요. 매출 비중은 현재 43%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압도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 부문인데요. 이번에 약 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등 이 주요 클라우드 업체가 엔비디아 GPU를 이용해서 이 머신러닝 연산 시스템 투자를 늘리면서 성장률 신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력인 게이밍 사업부의 매출 규모를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사업 부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높은 매출 비중 어딜까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전문 시각화 부문입니다. 매출이 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리노이 대학이 3D 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재택근무 확대에도 3분기 연속 성장률을 보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자동차 부문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 차질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거죠. 하지만 최근 제규어, 랜드로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국가별 매출 비중 한번 볼까요? 대만, 중국, 미국 순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R&D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신제품 출시가 기대되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좀 특이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광고 마케팅 지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의 자신감 때문일까요? 광고에 지출하는 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고용 추이도 한번 볼까요? 지속적으로 직원을 채용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 직원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광고와 영업보다는 기술 발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엔비디아에는 어떤 인종이 가장 많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이 백인, 흑인, 아시아인, 어딜까요? 바로 아시안입니다. 바로 아시아인이 절반 49%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CEO 젠슨 황의 영향일까요? 직원의 절반이 아시아인인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대표적인 경쟁사죠. 이 AMD와의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73%, 또 AMD가 27%로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AMD 라데온 6000 시리즈와 또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 G도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훨씬 더 높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ARM 합병 무산 소식입니다. 왜일까요? ARM은 연간 200억 개가 넘는 칩을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1억 개 정도의 칩을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판매량이죠. 엔비디아에게는 아직 부족한 이 모바일 영역을 ARM을 통해 확대하고자 했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GPU AI 코어와 관련된 IP를 ARM의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려고 했던 거죠. 때문에 이번 합병 무산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다음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암호화폐 관련한 리스크입니다.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에 이 GPU가 코인 채굴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가격이 폭등했었죠. 하지만 전용 채굴기의 등장으로 GPU를 중고시장 등에 팔면서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2018년에도 반복되었고요.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함께 채굴용 GPU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한 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의 이 성장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가상으로 GTC 2022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술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성과 미래에 투자를 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엔비디아의 미래, 기업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엔비디아의 사업 부분 중 당연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GPU, 그래픽카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AI 구현에도 GPU, 코인 채굴에도 GPU, 그리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플랫폼에도 물론 GPU가 사용되면서 그만큼 시장의 성장성도 봐야 되는데요. 타사에 비해 월등한 대화형 인공지능 연산 처리 속도, 그리고 압도적인 벤치마크 수치로 이미 이 시장 점유율은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비디아,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월가의 탑 랭크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26명 중 15명은 강한 매수, 8명은 매수, 2명은 보유, 1명은 매도 의견을 내면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강한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가 나온 이유도 한번 봐야겠죠. EPS, 주당 순이익인데요. 향후 평균 2년 동안 주당 순이익이 약 51%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가가 보는 목표가도 중요한데요. 다양한 목표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평균 목표가 약 441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향후 1년 동안 약 60%가 넘는 상승 여력을 기대하고 있으니 당장 돈 싸들고 사요.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매출 또한 48%대로 급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 실적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엔비디아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크게 시장 관점으로 보면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엔비디아는 21.68% 평균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같은 시기 반도체 업종은 14%, 미국 시장은 9%대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더 큰 성장을 보인다. 집 팔고 차 팔고 질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젠슨 황이 이번 실적 발표했던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NVIDIA Excel.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고 우리 부사장님도 처음 봤고 제가 새벽에 받은 영상인데요. 진짜 대단한 거 다시 한번 짝짝짝 박수 한번 같이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찌라 그리고 대리킴 박선생 모두 수고했고요. 수고했고요. 우리 모두 정말 격려의 막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저희 둘이 꼰대 같은 말을 했을 때랑은 진짜 많이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다 돈이겠죠. 돈의 힘인데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부도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박한 꿈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저희 방송 미주밀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아직도 3프로를 통해서 보시고 아직도 아직 안 하신 분이에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구독해서 149,753명으로 시작했는데요. 15만 명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제가 부사장님을 꼬시고 해서 뭐라도 15만 명 기념 특별 이벤트 뭐라도 뭐 강의를 하건 뭐라건 좋은 기획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 15만 명 이미 됐어야 되는데 그놈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딱 멈췄습니다. 많은 분들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늘 10시부터는 잠시 10시부터는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공간 3차 세미나인데요. 네이버를 통한 예약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강의를 라이브로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거나 이후에라도 좀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물론 네이버 예약을 다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고객센터가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카톡 아이디 US탑 그리고 010-8392-8292로 하면 이것도 우리 고객센터장이 있습니다. 고객센터장. 고객센터장이 알고 보면 우리 박선생입니다. 박선생이 고객센터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 그동안 오늘 수고하셨고요.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은 가편집이게 물론 반이 바뀌지 않을 텐데 조금 에러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편집하고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다시 정상적으로 야미자를 통해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수고하셨고요.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